샴푸 알려고요. 지금 그 코팅 칠해놓은 거를 조금 말리고 있는 중이에요. 오늘 뷔페는 이거를 썼고요. 도요타, 봉사고, 화이트, 칼라. 여기 오토존에 가게 간판이 가려졌는데 여기 오토존이거든요. 여기? 여기 오토존에서 직접 와서 보고 샀고, 부분은 이 위에 부분은 사포 같은 기능이고, 이렇게 긁어내는 거, 먼지 긁어내는 거. 그리고 여기 두 번째 뚜껑을 열면 여기 붓이 나오고, 그 다음에 이 하얀색 뚜껑을 열면 보니까 얇은 펜이 있어가지고, 플라스틱 펜이 있어서 그걸로 이렇게 그리듯이 미세 작업하는 거고, 이쪽 뚜껑을 열면 코팅해주는 거, 약간 매니큐어 위에다가 투명한 거 바르는 느낌으로 해주는 거 그거고, 아까 전에 약간 살짝 잔기 쓰는 거, 이거 컴파운드 월마트에서 6.99에 사가지고 왔는데, 러빙 컴파운드라고 해서. 문질러 봤어요. 그러니까 지워지긴, 진짜 기스는 지워지는데, 스크래치는 지워지는데, 페인트 파인 거는 확실히 붓펜으로 칠해줘야 되더라고요. 이게 페인트가 벗겨지면 녹이 쓴다고 하니까 그 안에 철제가 보이는 거예요. 아, 진짜 별걸 다 하네요. 진짜 별걸 다 하는 것 같아요. 여기 있으면 이런 것도 다 돈이 너무 비싸니까, 한국에선 얼마인지 모르겠는데, 그리고 한국에서는 사실 아빠도 있고 남편도 있고 남자들이 그냥 이런 거 해주면 될 것 같은데. 여기 닦아줍니다. 먼지가 들어가지 않게 닦아주세요. 야, 정말 미국 와서 별거 잘 봅니다. 컴파운드로 여기랑 여기를 좀 해볼게요. 뭐야 이거. 그래서 자, 아 뭐야, 지웠을까요? 지워지는데? 안 지워지는데? 뭐야? 지워진다네. 진짜 누가 돌고 와가지고 짜증나게. 진짜 짜증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. 자, 된 거야? 안 되나 봐. 얘는 되는 것 같아. 오, 이쪽은 된다. 오, 이건 됐어. 위에는 됐어. 그럼 얘도. 얘도 되냐고. 얘는 안 돼. 얘는 터치 없고. 오, 찍혔네. 아씨. 찍혔구만. 찍어버렸네, 난차를. 나쁜 것들. 자, 이제는 할 만큼 했어요. 뷔펜 택스까지 24불. 돈 아까워. 뭐야, 어떻게 하는 거야? 빼라는 거야, 말라는 거야? 아니, 약간 인종차별 당한 것 같았어, 오토존에서. 너무 불친절했어. 마지막에 계산했는데 땡큐도 안 해줬어. 기분 나빠. 진짜 기분 나빠. 짜증나. 뭐야? 아, 좀 이상한데? 이 다리가 여기 왜 있는 걸까요? 아씨. 뭐야 이거? 부러뜨릴게. 아, 이렇게 빼는 거. 자, 시작해볼게요. 이거 긁으라 그랬어, 먼저 먼지들을. 잘 찍히고 있나요?
이 먼지들을 긁으라고 했어요. 이거를 같이 하면 안 된다고 했거든요. 이렇게 했죠. 자, 갑니다 이제. 이제 갑니다. 그리고 이제 흔들어. 열심히 흔들어. 나올까? 물이 좀 부족한데? 열심히 흔들어. 이제 됐다. 흔들어. 쉽게 쉽게. 흔드세요. 열심히 흔드세요. 이제 나오나? 자, 봅시다. 아, 화이트 맞아. 자, 여기서 종이에다가 먼저 잘 나오나? 테스트. 테스트 잘 나오네요. 오, 두껍네. 아, 내가 원하는 그게 아닌데? 약간 그 얄쌍한 그런 펜이어야 되는데? 아, 이거 너무 떡질 것 같은데? 헉! 아씨! 짜증나. 자, 일단 해볼게요. 자. 나 떨려. 아씨, 왜 이렇게 손이 떨리고 난리야. 짜증나네. 나는 막았어요. 여기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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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지? 아씨, 뭔가 좀 이상한데? 뭔가 좀 두꺼운데? 화이트가 된 거 맞지? 여기는 좀 찍힌 거 같고. 이거 맞아? 여기도 해줄까? 아, 추워. 아, 진짜. 이거 나중에 컴파운드로 해야겠다. 일단 말려볼게요. 여러분, 미국 살면 혼자서 이런 거 다 해야 돼요. 미국 살이가 뭐 쉬운 줄 알아요? 쉬운 줄 아냐고. 쉽지 않아요. 아, 힘들다. 말랐을까? 이걸 보면 되겠지? 이거 말랐을까? 안 말랐네요, 아직. 근데 뭐 멀리서 보면 티는 이제 안 나긴 하는데, 남편 말로는 이게 스크래치가 가 있으면, 이 페인트가 벗겨져 있으면은, 그 뭐냐, 녹이스인데요. 녹이스면은 나중에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생겨서 녹스는 걸 방지하는 목적으로만 칠하라고, 예쁘게 칠할 필요 없다고 했거든요. 근데 정근이 약간 완벽주의 성향이 있어가지고. 아, 어제부터 유튜브 공부 엄청 했단 말이죠? 이쪽이 좀 더 칠해야 될 것 같아요. 이쪽, 위쪽을. 좀 더 칠해야 됐어. 자, 2차 갑니다. 위에만 살짝 더 칠하면 될 것 같아. 2차 갑니다. 됐어. 이렇게 하면 됐다. 얘가 마르면 여기 위에 광택을 칠할 거예요. 아, 힘들어. 아, 힘들어. 아, 말이야. 보이시나요? 좀 감촉 같긴 하죠? 일단 어디냐면 여기랑 여기인데, 여기는 조금 티가 나긴 해요. 하는데 그래도 확 파여있던 것보다는 조금 많이 그래도 메워져서, 이쪽은 기스 같아가지고 이거 다 마르고 나중에 이건 컴파운드로 한번 해볼 거고, 일단은 페인트는 다시 다 칠해졌습니다. 와.